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휴일 프로야구 개막 시리즈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신기록을 쏟아낸 막강 타선이 홈런 4방을 포함 무려 28개 안타를 뽑아내면서 올 시즌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아 이범호가 변화구를 받아쳐 3런 홈런을 따라냅니다. 하늘 멀리 담장 넘어갑니다. 팀 타율 3할 1리 8경기 연속 두 자리 득점.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다시 쓴 기아의 방망이는 시즌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KT 위즈와의 개막 2연전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기록한 안타는 모두 28개. 1번 이명기부터 9번 김선빈까지 주전 9명 모두 안타를 때려내며 18점을 뽑아냈습니다. 여기에 백업 내야수 최원준과 포수 백영환도 홈런과 안타로 불방망이 타선에 가세했습니다. 기아의 장점은 백업 요원이 너무 차가워 넘어 있어요. 짜임새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기아를 압도할 수 있는 팀은 실제로 많지 않다 볼 수가 있어요. 약점으로 지적받던 불펜 투수진도 출발이 좋습니다. 홈런 한 개를 허용한 김윤동을 제외하고 입단 2년차 유승철 등 투수 5명이 4와 3분의 2 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가 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기아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과 3연전을 치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